경기도 안성시 은하수 마을로 불리는 이곳에 오늘의 두 번째 집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 너무 좋다. 이제 가을이 시작돼서 그런지 바람이 다른데? 자연을 느끼며 오늘도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어디론가 향하는 집주인. 집 아래 창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웅장한 이곳이 어딜까요? 네, 그녀의 일터랍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직주근접이네요. 여기는 작업실이에요. 도자기 하는 작업실인데 9시에 내려와서 점심 먹고 또 다시 작업하며 보통 5시 반, 6시에 작업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정도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주인공 도예가 김정옥 씨.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을 40여 년째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력이 아닌가. 또 내가 앞으로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그 나 나름대로의 근력이라 그럴까? 그녀의 성실함은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잘 나왔는데요? 색깔이 예쁘게? 아, 이거 좀 연이 꼈다. 성실함이 특별한 작품을 만들게 한 비결이라는데요.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있죠. 풍요로운 이 가을 들판처럼요. 풍요도 아늑하다. 참. 네, 되게 평화롭네요. 네, 되게 평화롭다. 벼가 막 이글다 그러고, 그죠? 야, 저 위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동네가 나오겠죠? 숲과 들녘이 어우러진 작은 동네. 몇 채의 집이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린의 예술인 마을입니다. 집이 네.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7, 8채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스튜디오가 있고 어떤 분 상암도 있고 그 상호도 있고 그러네. 오리 공방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간판이 뭔가 집 모양을 딴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예, 네, 그렇구나. 근데 어느 집이지? 그러게요. 이 많은 집에서 무슨 뭐 단서가 있을 텐데. 아, 여기 눈에 익은 요 집인가 보다. 바로 첫 번째 집이네요. 아, 익숙한 간판 저기 있네요. 집이라기보다 갤러리나 작업장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집 같지는 않고 작업장 같죠? 작업장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 앞에 루바가 없으면은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물인데 오, 멋지다. 입구의 루버 장식이 입체적인 느낌을 더해주네요. 궁금하네.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나오신다. 어서 아이고,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갤러리 같은 이곳은 바로 도예가의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아, 여기 이렇게. 네. 아니,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작품이. 네, 네. 아름다운 문양과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여기 또 생선들이 또 이렇게. 그거 거는 거 이렇게 집에다가 거는. 그 벽사에 있는 거. 예, 벽사. 예.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예. 얻어서 장식적으로. 얘 너무 생생한데요. 예. 자유분방함에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작품들. 우아함과 세련미까지 갖추었습니다. 작품 보느라고 공간을 이제야 이제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합판으로 그러니까 베니어판으로 그냥 마감을 그냥 거칠게 하셨는데요. 트러스 구조에 합판으로 마감한 투박한 내부.
김정옥 씨가 직접 구상한 작업실이라고요. 제가 작업실을 6번 정도 옮기면서 아, 나는 이러이러한 작업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으로 손수 지어본 집인데 일단은 이제 동선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집이라서 지금은 뭐 만족하게 잘 쓰고 있어요. 본래는 창고였던 건물을 새롭게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기둥이 없어 공간이 한층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저 소장님들 어디를 보시나요? 띠살문을 네. 조자로 또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난 타일과 네. 긴 타일을 교차해서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네. 어느 집에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니 거기다가 크레딧을 밝힙니다. 아, 선생님 크레딧을 꼭 밝힐게요. 작업실이 그야말로 블랙홀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집을 언제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움직이시면 아. 집이 있어요. 그럼 집을 좀 이쪽인가요? 네. 네. 아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네, 건가요? 네, 예, 예. 아 여기구나. 네. 아, 나 이웃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댁이 올라가세요. 앞뒤 집이시고. 네. 이렇게 빙 돌아서 휘어서 네. 올라가게. 아래체가 작업실, 위체 흰 건물이 바로 김정옥 씨의 살림집이랍니다. 울타리도 담도 없는 단정한 네모의 집. 하얀 뿜칠제로 마감한 살림집은 단순함이 작업실과 닮은 듯하면서도 또 뭔가 조금은 다른 듯하네요. 집이 되게 단순해요. 저 밑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딱 박스로 돼가지고 되게 되게 멋있는 우다다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아까 그 작업장에서 본 감성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처마 같은 거 네. 이런 집에서 보통 저 골강판으로 된 저런 처마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처마하고 그 텐마루하고 저런 판으로 된 저런 문이 네. 딱 들어올 때 저거부터 보이는데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간 첫 집이죠. 여태까지는 다 렌트였었고 이 집으로 인해서 제가 소유자가 된 거죠. 집에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 후배들한테도 60이 되면 집이 주어진다.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예순에 얻은 인생 첫 집.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더없이 만족스럽다는데요. 커피야. 이렇게 심어본 거 처음이에요. 흙으로 도자기만 만들 줄 알았지 흙에서 이렇게 풍성한 일용할 양식이 열린다는 게 너무 기적 같아요. 자연이 고맙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가자 가자 우리 고추 말리자. 고추 말리자 커피 저를 비켜주세요. 고추 말리자 고추 말아야 하늘의 농사다 이게. 이렇게 빨간 고추 봤어? 매일 봐도 새로운 게 자연이고 매일 똑같아도 소중한 게 일상이죠.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그런 건 여기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게 주어지니까 생활 자체에도 그거에 맞게 자연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두 집이 우리 집이다. 난 부자다. 넉넉한 마음으로 취향 담은 집안은 어떤 표정일까요? 아 이렇게 아, 예 아 이쪽으로 네. 아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야 야 여기도 대공간이요. 아 그리고 마감도 되게 특이하다 그죠? 담백한 마감, 여백의 미를 살린 거실인데요. 공간 공간이 하나의 오브제 같고 고풍스러운 작품들까지 더해져서
정욱 씨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네요. 양쪽으로 전창을 둬서 이쪽은 저쪽 산이 보이는 쪽이고 이쪽은 보니까 중정이 하나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을 선택할 때 맨 네. 처음에 이 양쪽에 창이 있다는 게 엄청 좋죠. 매력적이더라고요. 앞쪽으로는 통유리가, 뒤쪽으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중정이 펼쳐지는데요. 어? 그런데 저 빨간 오리대는 뭔가요? 이쪽이 좀 센터라고 여기를 좀 무겁게 눌러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오리 중에서 저 색깔이 빨간 게 있어가지고 저거를 저기다가 그야말로 때로 한번 나갔거든요. 좋은데요? 네. 딱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초록색 이 바탕인데 네. 거기에 이제 빨간색 보색이잖아요. 빨간색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생동감이 있어요. 와, 도자기 오리인데 진짜처럼 생생하죠? 입구에서 제일 궁금했던 그러니까 네? 야, 여기는 완전히 한실. 한지로 마감하고 창문을 단 한실. 낮에는 순화된 빛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저녁에는 꿀잠 보장하는 침실. 와, 이렇게 그냥 싹 들어오네. 한눈에 아까 올라온 크지도 않은 분인데 여기 텐마루 딱 있고 아까 그래요? 밖에서 봤을 때도 이분이 너무 예뻤거든. 구석구석 재미있는 이 집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죠.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그 공간적이거나 좀 부담스러웠죠. 그렇지만 이 집이 너무 탐이 나서 사실은 좀 욕심을 낸 거였었죠. 그때는 예.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멋스러운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석구석. 그래서 그 작가로서는 정말 탐나는 집이었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침실 그리고 주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방이 어디 숨어 있었죠? 분명 안 보였는데요. 주방은 거실에서 오픈되지 않게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아니 무슨 셰프의 키친인가요? 스테인리스 주방이 특이하네요. 도예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이 요리. 작업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오래 걸리는 요리해요. 그러면 잊어버려. 그릇을 알면 음식을 알 수 있고 음식을 알면 그릇을 알 수 있으니까 요리랑 도자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음식과 그릇은 통하는 데가 있죠. 그릇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그릇에 담기는 요리에 관심이 갔답니다. 와인은 준비됐나요? 와인 준비됐어요. 어서 오세요. 와인 준비됐어요. 네. 아이고. 망설였어요. 뭐를? 이렇게 왜 이렇게 멋을 내셨을까? 이야. 신난다, 신난다. 안주가 또 하나 생겼네. 아유, 눈을 봐야 돼. 일주일 전 수고했어요. 일주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윗집에 사는 정정엽 화가인데요. 술친구. 그러니까 아랫집 여자, 윗집 여자.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와서 제일 이제 좋았던 게 산책을 하는 건데 여기 저수지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산책하고 거기 앉아서 먹고 오고. 근데 오늘은 뭐 그릇 쌓기.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고 함께할 이웃이 있어 충분히 행복합니다. 니은자로 올라간 2층은 어떤 공간일까요? 드디어 이제 2층으로 가보나요? 네, 2층 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 재료가 네. 바뀌네, 계단 재료가. 네. 그러네. 타일에서 나무로 한번 변화를 준 계단의 끝은 또다시 노출 콘크리트로 반전을 시도합니다. 중정과 더불어 정옥 씨가 가장 아낀다는 2층 서재.
헌어창이 시원하네요. 여기는 아, 예, 저의 개인적인 거실. 아, 너무 개방적인데요. 네. 시원한데. 서재와 연결된 널찍한 테라스로 자연이 한가득 눈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쉬임표 역할을 톡톡히 한다죠. 이 자리가 차분하게 그 내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또 어떤 사색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 공간을 저는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곳에 앉아 바깥을 보고 있으면은 창밖 너머 풍경들이 생생하게 보이는데요. 혼자여도 지루하지 않은 주변 풍경, 이 정도면 과분한 행복이 아닐까 싶답니다. 집이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어느 때든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좋을 때도 있어요. 벅차다 그럴까? 꽉 찬 느낌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일과 어떤 또 이렇게 사는 곳과 이런 것 구분돼 있어서 그런 것을 적절히 이렇게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2층에 비밀이 있답니다. 사실은 이쪽이 출입구예요. 아, 아 그러네요. 예. 어, 여기가 그래서 진입로구나. 아, 길로 이렇게 하면 네. 네. 아.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아. 입구예요. 아, 여기가 입구예요. 아, 네. 아, 여기 이제 중정 내려가는. 네, 네. 그쪽에 아. 이제 중정하고 연결된. 다시 중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안도 되고 바깥도 되는 중정. 볕을 걸러주고 중첩된 풍경을 통해 집을 한층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마지막 네모를 우리가 이제 왔네요. 마지막 네모를 아까 처음 네모에서 봤던 데인데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시 이제 마치 한 바퀴 빙 돌아서 여기 다시 와. 그러니까 순환하는 집이 되네요. 네. 안에서 한 바퀴 순환을 하는.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람은 물론 자연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여기가 바람과 햇빛으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여기가 이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집에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뭔가 이 집의 완성을 본 것 같은데 최종 완성. 이 집이 그 다음 주인은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한번 또 해봐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그 누군가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네. 집은 그녀의 담백한 삶을 담아내는 깊은 그릇이 아닐까요? 세월의 멋과 삶의 온기를 품은 그 여자의 집. 아우 빗소리 좋다. 가을 오겠네. 오늘도 그곳에서 정옥실은 삶을 성실하게 빚어가고 있습니다.